U to the Yang to the U. Don't to the good to the Rami. 하! 안녕하세요. 생활배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바카라보다 빠른 게임 용어로 수익 내기. 오늘 배팅 방법은 마팀법으로 수익 내보겠습니다. 용어 게임에 주의할 점은 바카라보다 게임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그 빠른 흐름에 말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용어는 바카라와 다르게 한 장씩 카드를 받습니다. 숫자가 더 큰 쪽이 게임을 승리합니다. 홀덤과는 다르게 A가 가장 작은 숫자이고 A는 1, J는 11, Q는 12, K는 13입니다. 바카라는 숫자가 미달되면 한 장 더 주는데 용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게임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앞전에 용어는 바카라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구간 보는 법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배팅 계속 집중해 볼게요. 저는 300출 20만원 출발로 사마틴 잡고 500 마감으로 윈컵 목표 잡겠습니다. 설명하면서 하다가 벌써 배투 30만원 수익입니다. 드래곤 A 좋죠. 다시 타이거에 20만원 배팅. 구조스니다 먹었죠. 진짜 흐름 빠르죠? 이번엔 드래곤에 20만원 배팅. 아쉽네요. 다시 마틴으로 배팅 이어갈게요. 타이거에 40만원 배팅. 아, 1차이로 졌네요. 다시 한번 타이거에 80만원 배팅. 이번엔 1차이로 반대로 이겼네요. 휴. 흐름이 정말 빨라서 저 흐름에 안 뺏기려면 패스도 많이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용어는 바카라와 다르게 타이가 뜰 경우 배팅금의 50%만 들어옵니다. 이래서 흐름도 빠르고 게임 규칙 자체가 시드가 확 녹을 수 있습니다. 초보분들한테는 절대 추천 안 드립니다. 1차이로 타이거 마틴 성공. 다시 1단계로 돌아와서 드래곤 20만원. 참, 오늘 A타이 K타이 많이 억울하네요. 다시 한번 드래곤에 20만원 배팅. 졌네요. 다시 한번 마틴 준비. 다시 드래곤에 40만원 배팅. 큐조초 샤샤샨 마틴 성공. 한 번 더 드래곤에 20만원 배팅. 딜러 교체되네요. 다시 마틴 40만원으로 타이거 배팅. 샷샷 타이거 마틴 성공. 원컷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이런 다시 마틴 준비해 보겠습니다.
타이거에 다시 맡은 베팅 탑승. 다시 맡은 성공 흐름 정말 빠르죠? 저도 흐름이 빨라서 윙컷을 크게 잡지 않습니다. 케이 나올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네요. 다시 타이거에 배팅 해볼게요. 한 번만 더 먹으면 목표 금액 달성입니다. 막타 드래곤의 배팅. 제발 막타 가보자고. 다시 마틴으로 막타 도전. 오늘은 바카라와 유사한 게임 용어로 마틴법 적용해서 수익 내는 영상입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생활 배터 변호사였습니다.